일제시대 때 이제 수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예. 고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이제, 강제징용, 대체로 한일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 초청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치적인 학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무분별하게 수입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이후에 확 확산되었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 하는 또 임야를 수탈했다 하는 이와 같은 학설도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그전에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생겨났다가 70년대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전국 전답 농지의 40%, 전 국토에 또는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2010년까지 40년 이상 가리켜져 왔습니다. 토지 수탈설은 그 엉터리다고 제가 90년대 초부터 주장을 해서 지금은 교과서에서 이제 지금 6종의 그 금인정 교과서가 있는데 상당 부분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량을 비롯한 뭐 노동력, 여성의 수탈설만큼은 지금도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비교적 이제 민법 같은 그런 거가 예. 일찍 도입돼 가지고 예. 상당히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예.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 있구나. 저 남태평양 군도에 제가 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멀지 않는 두 섬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점령을 당했고, 하나는 당하지 않는 지역인데, 일본에 점령당한 지역은 일본의 그 법제도와 토지제도가 이식된 곳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의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분석한 경제사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소유법제. 예. 후진국으로 갈수록 소유법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저는 그거를 일본이 조선에서, 대만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동아시아 경제권이 지금 세계 공업 생산의 중심이 되는 이제 이런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시장권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일본은 그 1910년 조선을 합방하고 난 뒤에, 이거를 영구히 일본의 신정토로 동화시킨다 하는 그 통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듯이, 뭐 프랑스가 콩고를 지배하듯이 자원을 약탈하거나 뭐 하는 이제 그런 식민지 경영이 아니라 영구히 일본의 신정토로서 동화시킨다. 그게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일본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논쟁이 끝나고 일단 병합을 한 뒤에는 조선 역대 조선 총독의 기본 방침은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이기 때문에 동화를 가장 하기 쉬운 게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그리고 이저 민법, 형법, 상법, 회사법 뭐 이런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소유권에 관련한 특별법들은 다 일본 법 그대로 시행이 돼가지고 그 조선의 그저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차별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아무래도 그 입법 영역이다 해서 일본 이게 일본 제국에서도 제국 의회에서도 이제 말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신정토라 하면서 일본의 헌법을 그대로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그 1925년에 일본에서는 이제 보통선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은 하층민까지도. 그러나 조선은 그 시행 대상이 제외되죠.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도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차별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그런 발언권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선거법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흔히들 조선인을 차별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을 차별했습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예. 대해서 1등 국민, 2등 국민 나눴거든요. 예,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저 왜 그러면 정치적 차별을 갖고 진정한 동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 차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됩니다. 그래서 면의회, 지방의회를 만들고 처음에는 단순한 자문기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결기구로 바뀌고 그리고 전쟁기가 되면 이제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 군에 가니까 당시 말로 하면 이제 혈세를 지불하는 거죠. 피를 혈세를 지불하니까 차별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이제 1946년부터는 조선의 대표를 일본 의회에 파견한다. 26명.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 자체가 이제 해소되어가는 추세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부터 조선인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거 뭐 있던 게 뺏겼다 하면은 저 뭐 말이 되겠지만 저는 차츰차츰 생겨나는 과정이었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전부 일본인 소유였다. 그럼 조선인 자본이 원래 있었느냐? 없었지. 없었습니다. 일본인 자본이 100을 투자하니까 조선인 자본이 10이 생겨나고 일본인 자본이 천이 되니까 조선인 자본이 100으로 성장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 가운데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가 원래 우리가 뭘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조선시대에 뭐 민회라든가 뭐 정치적 권리가 있었으면은 뭐 정치적 권리가 박탈됐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소수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양반들 위에는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뭘 매사를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냉철하게 그냥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 별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 자본이 90%고 조선에는 10%밖에 안 된다. 아, 조선인은 원래 0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1910년도 투자할 때는 조선인이 100%였고, 일본인이 100%였고, 일본인이 이제 투자가 늘어나니까 조선인도 따라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지. 그럼 늘어난 속도가 일본인이 더 빠르기 때문에 차별은 확, 그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었지만은 조선인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의 실상인데 수탈을 하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죠. 대가를 안 받고 빼앗는 게 수탈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가를 지난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는 제가 조정래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비판하면서 또 신용화 교수의 그 저 토지 수탈서를 비판하면서 했고 그러니까 조정래 신용화 두 분이 또 발끈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에서는 막 아예 그냥 논문 형식으로 여러모로 조 선생님 뭐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토지 임야 지금 우리나라 임야 제도를 보면은 네. 소규모 개인의 소유 임야 제도가 중심입니다. 국유림은 30%밖에 안 되고 국유림을 너무 적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산림을 경영할 의지가 없는 개인이 소규모 단위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임야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제도를 오늘날의 임야 제도를 만드는 게 조선 총독부예요. 그런 조선 총독부의 임야 정책을 듣고 임야의 절반을 수탈했다 국유림으로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그 주장들이 버젓하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왔다는 거 하고. 요번에 반일종족조회 투쟁에서는 이 차명수 교수가 논문을 참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예, 이거는 뭐 차명수 교수, 여기 점이 찍힌 거 있죠? 예. 요 새까만 점은 일정기 때, 예.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거 행여 사망자라 그럽니다. 예. 뭐 여행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뭐 굶어 죽거나 또는 아편 중독자나 범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신원을 찾기 위해서 총독부가 관보에다가 행여 사망자의 신장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몸의 상태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 자료가 저 남녀 합해서 한 6천 건 되는데 그 6천 건 자료를 보고 이분들의 그 나이 20대의 신장을 추정을 해서 보면 한 두 점입니다. 둘 다 조금씩 한 2cm 정도 커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 식민지기 위가 남자.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점선이나 예. 예, 저 실선은 오늘날 저 모든 사람들이 저 뭡니까 의료복을 저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님들도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일제 시대 때 태어난 분들을 그 전성기 20대 신장을 이제 추계 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코호트별로 출생 연도별로 20대 신장을 추정을 해서 추세를 잡으니까 신장이 커지고 있다. 앞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예. 예. 그 밑에가 여성, 그 밑에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요 해방 이후는 보고 45년까지만 이제 보시면 예. 알겠는데 앞부분이 들쑥날쑥한 거는 이제 샘플이 적어가지고 표준 오차가 커서 이제 지금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신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하는 이제 길어지고 있다. 그럼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든지 영화가 그린 거와 달리 비교적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따라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다. 그 다음 글을 보시면은 이거는 체중입니다. 20대 체중. 그 앞부분에 심한 그 이제 톱니가 있는 건 역시 그 샘플의 수가 작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전반적인 추세는 회기선 40년대 중반까지는 예, 예. 회기선을 보면은 신장은 신장 이상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체중이 오히려 감소한 건 이제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45년도까지는 체중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요걸 자명수 교수까지 완성하기 이전에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 그걸. 지금 자명수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남대학에 있습니다. 영남대학에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 예, 예. 멤버, 그, 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경제사학자입니다. 국제 A급 저널에 주로 논문을 많이 싣고. 어떻든 간에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수량 분석을 통한 이런 예. 시계일 자료 이런 거가 상당히 저도 이렇게 그런 한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는데 이영훈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예. 조선실록 분석 이런 거 아주 예. 뭐 이거 숫자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 샘플 이거 수천 명 이거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니까 샘플 예. 샘플링 수가 만 개가 넘어갑니다. 생각은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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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숫자는 예. 너무나 정직하니까 집계 데이터는 뭐 그래서 요번에 그 이 두 차명수 교수가 논문을 참고해 줘가지고 식민지 시대의 생활 수준 논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근데 안 받아들일 뿐이죠. 안 받아들. 아 어떻게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왜 있을 수 있나. 또 일제가 남긴 통계를 어떻게 믿느냐 이러지만은 이건 일제가 남긴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긴 통계.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동념에 그렇게 완강하니까. 예. 그게 예. 참 병인 같아, 병. 예, 예. 예. 이게 이제 식민지 수탈론을. 거의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수량 분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 이렇게 숫자로 딱 드러내면은. 예. 또 이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예. 다양한 종류의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한 20명의 연구자들이 합심을 단계를 해서 저 식민지기의 국민소득을 추계를 했습니다. 인구를 추계하고 총생산을 추계하니까 국민소득이 추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 연간 평균 3.7% 경제성장이 있었고 일제시대 때 예, 3.7% 정도 연평균 예, 성장이 있었다. 인구 성장률을 빼면 실제 소득 성장률은 2.3%다. 2.3% 정도. 2.3%.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메디슨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메디슨 프로젝트에 이걸 채택하겠다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그 스페인이 페루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탈행 식민지 지배가 아니고 정주행 지배니까 일본이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청진이라 있는데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저 북한에서 오신 김길선 기자분 모셨더만은 거기 청진인가 그게 가장 동양 최대의 그 펄프 거기서 성장하셨더라고요. 일제시대 그냥 공장 그대로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량이 투입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물적 생산량이 높아질 테니까. 그 방금 정주형 그 지배라 그러는데 그 정주형 도적도 있고 약탈형 도적도 있는데 약탈형 도적은 황폐시키지만은 현명한 도적은 나중에 가면 세금을 받는 거거든요. 정주형 도적이. 그러려면 이제 인민들을 잘 먹여가지고 적당히 한계치 이전까지 빼앗고. 근데 어쨌든 일본은 기본적으로 오래 갖고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형 도적이죠. 정주형 도적 역할을 했는데 그 사이 전쟁이 끝나면서 투자 횟수가 다 안 됐던 거죠.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고 역사의 간지고. 인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제의 토지. 그래서 이제 그 일제 시대 한 번 더 정리하시죠. 일제 성장률이 3.7%. 1인당 소득은 2.3% 정도. 연간 성장했고 당시 세계는 대공황기 전쟁기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일본 경제가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자본의 투자와 수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성장을 해도 소수의 몇 사람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정체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소득 분배 문제를 이제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보면은 조선인의 소득 분배가 전반적으로. 그 이게 최하층면의 소득 수준이 절대적으로 좋아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고 최하층면의 실질 임금 실질 소득 수준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총 분배분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이 숫자가 합해서 70만밖에 안 되었으니까. 70만. 나머지 2,400만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아, 70만밖에 안 돼요. 일본인이 그렇게 많이 건너와서 국내에 살고 있는 게 2,300만, 해외 나가 있는 거 합하면 2,700만. 인구가 소득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70만 명하고 나머지 2,400만 명하고 차는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투자 주체니까. 그러나 이 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의 분배분이나 하층민의 소득 수준은 나빠지지 않았고 조선인 가운데도 중상층들의 소득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취향률, 교육률 같은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본이 조선인을 위해서 한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정주형 도적이다 이거죠. 영원히 한반도를 자기의 영토로 병합,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지. 뭐 일본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조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다 자기들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본 거네. 그렇죠. 그게 역사의 간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